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갱신형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에 대해서 제2의 실손보험이라고 하죠. 중복 가입도 되고 중복 보장도 되고 갱신형, 비갱신형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과연 어떤 내용인지 보험안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보험료 인상 없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현재 실손보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현재 국내 모든 실손보험은요, 말 그대로 일단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현재 실손보험과 비갱신형 보험료 인상 없는 실손보험 차이점, 그리고 어떤 점이 장점이 있는지 저 보험안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현재 실손보험의 장점은 뭐냐면요, 병원비가 통원이나 입원비 이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세대 가입자 통원 시에 30만원 한도대로 본인 부담금 5천원 제외하고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모두 다. 자, 입원 시에는 1억 한도 내에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좀 2세대 같은 경우는 2009년 10월달부터 2014년까지 2세대 통원 시에는 의원은 만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은 15,000원, 대학병원은 2만원 제외되고, 거기뿐만 아니죠. 입원 시에는 90%, 3세대는 80%, 4세대는 급여는 80%, 비급여는 70%까지 병원비에 대한 걱정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현재 실손보험이에요. 자, 두 번째, 일단은 보험 아무것도 없어도요, 실손보험 하나만 있어도 병원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진단비, 수술비 없어도 웬만한 병원비 커버는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손보험의 장점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또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1억 한도 내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통원 시에는 5천원, 만원, 15,000원, 2만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가입자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제외되고 1억 한도 내에,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 4세대는 5천만원 제외되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실손보험이 장점만 있으면 저 보호망이 오늘 다른 상품을 가져오지를 않았겠죠. 보험료 인상이 너무 많이 돼요. 지금 1세대, 2세대 가입자 15년 전에 3만원 가입자가 지금 15만원. 근데 지금 15만원? 아, 그래, 지금도 괜찮아. 하지만 50대 분이 아무래도 60대, 70대가 되면 15만원짜리가 20만원, 30만원 매년 3%에서 4% 정도 보험료 인상이 2033년까지 인상이 된다고 예전에 신문 기사 자료로 한번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때까지 보험료 어떻게 내시냐. 나중에 비갱신형은 20년만 납입하고 90세,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되지만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가파른 보험료 인상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지급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백내장으로 인한 다초점 렌즈, 입원을 했는데 통원비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거. 두 번째는 전립선 결찰술, 20분 만에 끝나지만 병원비가 4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드는데 통원비 한도 내로 준다는 거. 무릎 줄기세포도 똑같아요. 통원비 한도 내로 20만원밖에 안 준다는 거. 입원 시에 500만원, 1000만원 병원비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 20번, 30번 하면 병원비가 보장이 된다는 병원 원장님의 말에 낚여서 보험금 청구했더니 10번밖에 안 준다는 보험사의 갑질. 중간에서 보험사, 병원에서 중간에서 틈 사이로 정말로 본인만 손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급 건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치과, 한의원, 한밥병원, 산지, 교통사고가 보장이 안 돼요. 물론 급여 부분만 2세대부터 보장이 되고 1세대는 보장이 안 되죠. 물론 상해 의료비 티가 있으면 한밥병원, 산재, 교통사고가 50% 보장이 되고 한의원, 한밥병원은 모두 다 본인 부담금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상해 의료비 티가 1000만원, 가입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지금 도수치로 인해서 보험사에서 지금 보험금을 거의 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보험 사기로 일단은 연루된 부분이 있고, 그뿐만 아니죠. 여기 보시면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인해서 입원을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병원비가 나왔는데 보험사에서는 통원비 한도대로 20만원밖에 안 주고 있어요. 백내장도 안 주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실손보험이 보상이 된다고 병원 의사말 들었다가 무릎, 인공관절 혹은 줄기세포로 인해서 통원비 한도대로 주기 때문에 입원해서 내가 500만원, 1,000만원 병원비가 깨졌는데 이 모두가 보상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매우 아쉽다. 예, 그래서 보험사와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지금 도수치료 가장한 성형, 피부 미용의 수술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각별히 신중을 가해서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이 보상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유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